자, 요거는 스킨입니다. 뭐 테스트용이 있는데, 네, 요거는 스킨 물이 완전 물이고요. 요거는 위액이라 그래서 로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 리필 제품도 있거든요. 저희도 오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요 리필 제품 살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회사 건데 요것도 시민이 좋습니다. 캐시민이라 해서 아마 이 그 기미를 없애준다는 뜻이겠죠. 요거. 회사는 틀리지만 거의 성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여기 거 써봤다가 한 번은 여기 거 써봤다가 하는데 여기 심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798엔인데 조금 더 EX 슈퍼라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이왕 뭐 기미에 조금 효과 있는 거 쓴다 그러면은 798엔짜리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돈 주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집중 케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킨 로션 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화장수 물이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본 제품 여기 있네요. 이 화장수. 그래서 다 쓰시면은 이거 리필 제품 안 하시면 돼요. 이 두 개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거 리필 제품은 544엔인데 이번 오시면은 조금 기미 되시는 분들 그냥 보통 스킨 쓰는 것보다 이거 쓰면 내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되잖아요. 노란색 멜라민 CC 로토 그 약회사에서 만든 여기서는 겨울에 입술 트는 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아마 로토가 안티프라민 만든 회사 아닌가 싶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 거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계속 쓰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것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 유해 로션이죠. 요거 하나 사고 요거는 화장수거든요. 요거 두 개 한번 사볼게요. 요게 44엔씩이니까 여기 800엔보다 좀 싸잖아요. 요거 하나씩 리필 사가지고 가서 가져가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팩이 떨어졌는데, 이거 팩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30장 들어가 있네요. 통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티슈처럼 한 장 한 장 뽑아 쓰기가 좋아요. 요것도 이렇게 한국분들 오시면 많이 사가시실 건데, 요거는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콜라겐. 이거는 비타민C. 요거 옆에, 화장지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한 장씩 한 장씩 뽑아 쓰기가 좋아서 너무 편해요. 보면은 725엔이네요. 요것도 30매 948엔. 근데 저는 똑같은 그 기미 라인 있죠. 저기 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있죠. 40매에 891엔이네요. 그게 똑같은 기미 스토마스크인데 고색거 올인원이라고 되어있어요. 한 장으로 8가지 역할을 해준다. 화장수 뭐야 이거 모르겠네. 그 다음에 미용액, 유액, 크림, 파크 아이마스크 기능도 해준대요. 마사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데일 용량 마스크 40매에 매일 사용하세요. 고보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이징 케어 마스크. 건조한 피부, 그 다음에 작은 주름에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눈에 띄지 않게 해준대요. 뭐 한번 믿어볼게요. 아, 제가 착각했어요. 아까 그 노란 로도 그 기미 없애주는 거기 나온 똑같은 라인에 회사에서 나온 요 로도죠. 로도 제약. 이 마스크네요. 이거 28가지. 28개가 들어있어요. 28개 구별이면 다른 팩에 비해서는 좀 비싼 편이네요. 이거는 지금 제가 산 건 이건 40매잖아요. 이건 28매인데. 근데 이 기미에 집중 대응을 해준다네. 땡기네요. 그렇지. 제일 소중한 건 나예요. 체인지. 다른 게 낚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카에서 나오는 아까 그 시카 크림 땡기지 않는다는 거. 여기 거도 나오는데 여기 가격이 900엔인가? 30엔.
많이 댕기시고 이런 분들은 요 시카고 마스크팩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코라겐이나 펄이 들었는데 42에 798엔이면 여기 28개 900엔이잖아? 좋아. 그러면 내가 이 벌써 기미 대응하는 화장품이나 이런 걸 다 발랐으니까 팩은 매일매일 하고 하는 거니까 다시 얘를 들어가면 42엔짜리 진주가 들어간 코라겐이 들어간 이거 798엔짜리 제이샹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장이에요. 자, 그리고 선크림을 사야 되는데, 물론 비오레트도 좋습니다만, 70리터에 748에, 아쿠아. 그거 살게요. 왜냐면, 다른 선크림들을 사실 써보면, 눈이 따갑거든요? 하루 종일 이상하게 눈물이 진짜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쿠아도 쓰니까 눈물이 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SPF 31이니까 50짜리가 좋은데, 이왕 바르는 거, 이거 지금 35잖아요? 조금 높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50짜리를 사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세졌기 때문에. 또, 이게, 얼마야? 이거. 뚜껑 이게 좀 편하겠다, 그죠? 네. 110g에, 일단 세금 제끼고 좀 698엔이고요. 요게 140g에 798엔. SPF 50으로 살게요. 이거. 눈이 안 따가운 거. 젤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이 낫지 않나요? 근데 이것도 젤이네. 요거는 아쿠아 거. 요것도 젤이네요. 아, 선크림도 엄청 많이 나갔네. 아, 좀 젤이 남아있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젤 타입이 좋다고는 했는데. 냉동고 넣으니까. 우리 사이클 슈퍼도 많지만, 특성 가루비. 검은털 와규. 비싸다. 요만큼이 1058엔이면, 특성 가루비. 역시 특성 가루비답게 비싸네. 아, 여기 쿠시카츠 있네. 요거 요대로 양념 발라서, 구워서 양념 발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국 김치를 해놨다. 뭐야? 한국 김치. 후세니 나루 중독됩니다. 공격파라고 해놨어. 차를 30에. 김치. 김치찌개용 스프. 이거 넣고 그냥 바로 끓이면 김치찌개 되려나 봐. 되려나? 또 다른 거 아니야? 요거 이제 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볶으면 된다. 비빔밥. 이시야키 비빔밥. 이삼인요. 고기를 익혀서 밥을 넣어서 볶아서 거기다가 요 조미료만 넣으면 돌솥 비빔밥 맛이 나는 거래. 요거는 잡채. 역시 우리 여기도 지금 한류협동이 난리가 났어요. 이 좋아한다는 말이잖아. 요거 어디 여행 갈 때 좋지 않겠어? 휴가르비. 소갈비 맛이야. 이거 혹시 패밀리 마트에서 내가 먹었던 그 맛이 날려나? 그러면 495엔. 예. 내가 굽고 밥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합해서 600 얼마니까 그게 훨씬 낫다. 그 벤토가. 그게 훨씬 득이다. 그럼 가면서 그걸 하나 사서 또 먹어야 되겠네. 우리는 술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먹어보지 못했다. 서울 막걸리. 서울 막걸리 이렇게 텐으로 내놨네. 190에. 이야, 대단하지 않아? 요거는 제로. 뭐, 알코올이 없는 것 같아. 여기, 정말 술이 막걸리다. 지금, 일본, 특히 제일, 그, 아사히 생맥주죠. 캔 생맥주. 한국 분들 뭐, 그거 없어.
터질까봐 엄청 뛰시잖아요. 이건가? 생맥주는요, 여기 뚜껑이 동그랗게 커요. 다른 맥주보다. 싸이. 그, 일본 분들한테도 그렇고, 그 생맥주, 아사히 생맥주, 그 캔 생맥주, 거품이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게 엄청 유행인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 팔린 것 같아요. 이건가? 아마 이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맥주 뚜껑이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생맥주는 뚜껑이 동그란 거 전체로 열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분들 오시면 그 재밌어 하는 맥주인데, 이 맥주 아세요? 귀엽죠? 예. 네. 요게 그냥 보통 맥주거든요. 보통 맥주하고 이 정도 차이에요. 요게 이제 그 중간 사이즈 맥주죠. 예, 네, 요거는 애기 맥주, 엄마 맥주, 아빠 맥주. 이 맥주 너무 귀여워하시거든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아요. 아사히도 있고 기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사히 공장에 손님들이 겨냥 오셨을 때 그냥 특별히 선물용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사람들이 이것도 만들어내 요청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시판용으로 다 나오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견본으로 공장 겨냥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귀엽죠? 198엔, 168엔, 108엔 세금 별도입니다. 오! 기린 아사히 생 맥주, 병맥주 338엔. 오! 이런 거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 드라세. 요즘에 저기 본토에 가보면, 도쿄에 가보면 맥주를 맥주잔에 안 먹고요, 와인잔에 먹는 게 유행이거든요. 너무 그것도 분위기 있고 예뻐요. 맥주 요거 병맥주에서 와인잔에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분위기 있어요. 커피하기 사야지. 근데 커피 무슨 맛이야? 약간 빨간색이 끌리니까 제일 싼 거 사도록 할게요. 난 커피 맛을 모르거든요. 나는 회미리 맛의 커피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88엔짜리 샀어요. 아, 키커피. 이 키커피는 키라는 요 간판이 있는 커피숍 커피인데, 뭐 특별히 맛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일 싼 거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 카라멜 마키아토, 카푸치노, 카페라떼, 헤이즐넛, 헤제루나츠라고 해놨어. 너무 어려운데 헤이즐넛이야. 아르그레이 미루크티인데, 이게 얼그레이티죠. 로얄은 미루크티, 카페오레, 카페모카. 요게 제일 무난하게 많이 먹던 거죠. 카페오레, 녹차오레, 홍차오레, 요거는 호주오레. 코코아. 근데 여기 거보다는 이쪽 브랜드가 좀 맛은 있더라고. 정말 요거, 이거 여기 거 사람으로 맡겼던 맛 굉장히 진해요. 난 저는 좀 달더라고요. 스타벅스도 다 나와 있네. 스타벅, 카라멜 라떼, 카페 모카, 녹차 라떼. 스타벅스도 다 들어와 있네. 이거 슈가 이것도 안 맛있겠나? 이거 달고 맛있던데. 달고 맛있는 거는 금지. 메론빵. 일본의 메론빵 장난이잖아. 우리나라 그 베이커리 갔는데 일본의 메론빵보다 여기 맛있더라고. 이거 크림빵은 어떻게? 크루아상 있다. 메론 크루아상. 나 크루아상 좋아하니까 일단 여기 사이키 슈퍼에 없는 거니까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은요, 식빵이 6장 들은 거, 6장, 그 다음에 5장 들은 거, 그럼 더 두껍겠죠? 여기 3장짜리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식빵을 사놓으면 유효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넘겨서 버려본 적 있으시죠? 근데 저는 이 일본 오면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3장씩 들어간 거, 3장. 여기는 8장, 여기는 6장. 이런 식으로 장, 요거 보세요. 자, 6장이죠. 조금 뚱뚱. 5장은 조금 뚱뚱. 자, 4장은 많이 뚱뚱. 옷은 엄청 뚱뚱하죠. 예. 그 거기에 어떻게 잘라주세요 할 필요 없이 여기 다 잘라져서 있거든요. 가격은 다 돈이. 이 4장짜리 그 뚜껑을 입으면 뭐 한 장 먹으면 더 커지겠는데.
여기는 화이트, 데니쉬, 초콜라, 초콜릿 들어가 있네요. 어, 떡이 모찌모찌. 아, 떡이 아니고 빵이 모찌모찌. 뭔가 떡 만날 것 같고. 이거 아플파이. 제가 먹어볼게요. 그 다음에 난 이거 좋아해요. 우리나라 그 리어카나 이런 데 보면, 예? 이런 빵 있잖아요. 이 큰 거. 이거 뭐라 하지? 무신빵이라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뭐라 하지? 찐 거. 찐빵, 찐빵. 맛있지 않을까요? 어제도 이거 먹었는데. 이 만지작거리다가 놓으면 안 되겠지?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 바닐라 로르.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찌고이로 그래. 이건 딸기잼도. 아, 나 크로와상이랑, 했으니까.